국내 투어 20번의 도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퍼팅에 강점이 있는 박인비 선수가 벗어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다행히도 앞쪽에 공을 떨어뜨려서 굴릴 공간이 있어요. 앞쪽에 마운드를 타고 공이 바운스가 약간 우측으로 되긴 했지만 아주 좋은 버디 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길게 지나가면서 네. 저 위치에 하지만 핀 쪽으로 가면서 약간의 슬라이스 브레이크 있는 내리막 퍼십니다. 오, 송진희 선수 아주 그 그린 위에서 네. 퍼팅감도 아주 대단한데요. 아, 오늘 저 정도 거리에서 버디 퍼스를 연달아 성공시키는 송유진 선수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 스피드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완벽해야 되는 퍼스인데 투업으로 가고 있는 송유진 선수가 저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박현경 선수 조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투다운 상황에서 박현경 빠져요. 이렇게 되면은 세월차까지 벌어집니다. 네. 지금 4번홀까지 돌았는데 세월차가 났습니다. 송유진과 박현경 3업으로 송유진이 앞서갑니다.